성경 말씀에 의하면 에스겔서 18장 4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모든 영혼이 다 누구 거라? 하나님 거라. 하나님에 속했어.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어. 내가 주인이야. 그 다음에 뭐 하는 영혼은? 범죄하는 영혼은? 범죄하는 영혼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짓는 영혼 말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영혼. 그렇죠? 즉,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혼은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 와서 성경 배우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알고 있던 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알았더니, 섬기시는 분은 누구고, 하나님이 섬기시고, 우리는 섬김을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고, 영혼은 절대로 안 죽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범죄하는 영혼은 어떻게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 사망이라.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영어로도 한번 봐야 됩니다. All souls. Soul은 뭐예요? 영혼입니다. All souls are mine. The soul of the Father as well as the soul of the Son.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혼도 mine, 내 거다. The soul who sins. The soul who refuses me. Who leave me. 떠나는. 그렇죠. 그게 죄 짓는 겁니다. The soul who does not accept Jesus. 그게 who sins. shall, 뭐예요? die. 네. soul도 die. Yes. soul 죽는다. 이거는 너무나, 일반적인 기독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너무나 다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생명을 거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한 사람의 영혼이 영원히 어디에 가서 불탄다는 것은 안 죽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몸은 죽어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령, 사단. 사단은 우리를, 인간을 죽일 수 있다, 이거야.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사단이 여러분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럼 뭐는 못 죽인다? 내 영혼, 내 마음. 그 죽일 수 없어. 왜? 사단이 왜 죽여요? 어떤 경우에 죽여요? 이 환자는, 이 암 환자는 내가 뉴스타트를 해도 안 낫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죽을 것이다. 그런 속셈으로, 예, 네. 그 환자를 죽을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뉴스타트를 해도, 예, 네. 집에 가서 막 마누라가 막 갑자기 뭐 바람을 피고 막 이래서 하면 속상해서 죽어 안 죽어, 예. 그러면 죽으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신다고 하더니,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렇게 만들라고 사단은 주위에서, 그 환자 주위에서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꾸민대. 그래서 몸은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뭐야, 영혼은, 사단은 절대로 영혼은 못 죽인다. 그러나, 몸과 몸도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예, 죽일 수 있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 거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뭐를 허락하기 때문이요? 선택권을, 선택의 자유를.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허락해요. 그 허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생명을 떠났으니까 죽어 안 죽어? 생명을 떠나면 죽어야지. 그렇죠? 생명을 거부했으니까. 그렇게 죽는 것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죽인다고 표현하십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거는 무슨 표현과 같으냐 하면, 신약 성경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에요, 탕자는.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요, 안 떠나? 아버지를 떠나버려. 그것도 어떻게 그거 떠나요? 떠나요? 나에게 돌아올 상속 재산이 있으면 그거 다 주세요. 그걸 아버지 줘요, 안 줘요? 줘요. 왜 줘요? 에이, 그런 아들도 사랑하니까 줘요. 예. 그치. 우리 인간 아버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뭐라고요? 호적에서 밥 뿌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뭐요? 아니죠. 그게 인간으로서는 정상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잘했다, 그랬지. 그런 놈, 아들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돈 내놔라. 그리고 그 받아가지고 떠나도, 아버지는 그 재산을 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게? 재산을 준다는 것은, 그놈 아들이 그렇게 나쁜 놈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네 몫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나쁜 놈일지라도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박수! 이게 이제 하나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아들이 놀래버린 거야. 그걸 받아가지고. 도망가서 안 갔어. 도망갔는데 항상 그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나를 아직도 아들 취급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야. 아시겠죠? 호적 밥벌이야. 그럼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게 사랑의 힘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분명히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게? 이 내 아들은, 이 아버지는, 이 여러분의 아버지, 그런 아들의 아버지라 그랬으면 뭐라 그럴까? 이 내 아들은 안 그래요. 이 도망간 새끼는. 그렇죠? 그게 정상이야, 우리에게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이 내 아들은 도망갔다가 돌아왔다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뭐요? 찾은 아들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이 도망간 새끼, 나쁜 새끼라고 그러지 않고, 이 내 뭐요? 아들은 내가, 누가 잘못해서? 내가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그 아들의 도망간 죄를. 내가 잘못해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놈이다. 그러니까 아들의 도망간 죄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아. 왜? 그 아들의 도망간 죄는 결국 다 누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놈의 죄를 책임지고 죽어주신 거야. 아시겠죠?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책.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책이야. 그런데 이제 큰 아들은 어떤 아들이요? 아버지 말 잘 들어. 왜 그렇게 말 잘 들을까? 우리 아버지는 말 안 들으면 뭐요? 쫓아낸다. 그리고 상속도 뭐요? 취소한다.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뭐요? 잔치하자. 나는 기뻐도, 그래도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막 항의를 해.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 그래? 이 내 동생이, 이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를 다시 찾은 것과 같으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데, 내가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런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춤추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마땅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런 사랑이라야 그 속에 뭐가 있다고? 생기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정신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누구의 누구의 영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야만 그제서야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볼 때, 와, 이 얘기가 그런 얘기구나. 옛날에는 나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 내가 감동을 못 받았죠. 감동을 못 받았으니까 생기를 못 받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도 글쎄 뭐 그렇다니까 그런 걸로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는 생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몸과 영혼을 능히,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기가 죽이는 것도 아닌데, 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뭐예요?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탕자가 재산을 타가지고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는 내가 잘못 키워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자신에게. 그래서 이런 얘기는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 자살을 해도 하나님은 누가 죽였다 그래? 내가 죽였다고 그래. 그 사람이 죽은 그 자살을 한 죄도 누구 책임으로 돌리겠다? 내 책임으로 돌려. 그래서 이런 것을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또는 반어법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어법, 성경 말고 시인들이 반어법을 많이 써요. 특히 이제 반어법이 아주 아주 극도로 심한 반어법을 쓴 시인이 김소월이야. 김소월에 무슨 시가 있어요? 이 제일 유명한 시, 진달래꽃. 예. 어떤, 아마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한 남자에게 푹 빠졌어. 그런데 최근에 와서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은 눈치가 빠르잖아. 그렇죠? 눈치를 보니까 이 남자가 자기를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 이 여자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그 마음을 시로 쓴 거야.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뭐라 그래요? 나 보기가 지겨워. 떠나실라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당신 떠나려면 떠나. 나 눈물 안 흘릴 거야. 그 뜻이 아니잖아. 그 뜻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반대로 썼다 이 말입니다. 반어법을 썼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오리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진짜 나를 떠난다면 나는 울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거를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 사랑을. 나는 당신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를 그렇게 정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반어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반어법을, 여러분,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 시를, 반어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읽으면, 아니,
그 뭐 애인이 떠나는데 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겠다. 뭐 그게 아름다워. 무슨 소리야 이런 시시야. 그 시를 이해를 못해. 그런 사람들 수두룩하죠. 그렇죠. 그래서 반어법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도망간 아들을 두고도 그 탕자를 두고도 그 자식이 도망갔다 돌아왔다고 절대 안 그럽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크, 박수. 아 진짜. 그게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 반어법이 참 많은데 그 반어법인 줄을 뭐요? 모르고 성경 해석을 하면 이거 지겹게 이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은 자기가 죽이지 않아도 뭐요? 내가 죽였다고 그러는 거. 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죽은 거를 내가 죽였어. 그러면서 통곡하시는 거. 그런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반어법이 참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어법을 그대로 글자대로 생각해버리면 성경이 하나도 감동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리어 어떻게 돼? 무서워져. 무서워져.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네, 오늘은, 영혼도 죽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거부하고 떠나면. 그렇죠?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영혼은 무조건하고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도 살 수 있는 것은 이 온 우주에 하나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악인들, 죄인들의 영혼,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 없는 어떤 곳, 뭐 지옥 이런데 하나님 없어 거기는. 거기서도 영혼이 안 죽고 산다고? 그 너무 오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해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내용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말을 가장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다? 조건적 세상이다 이 말. 이 조건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조건적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내 마음에 무엇을 이제는 담으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라. 그렇죠.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다가 담아서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유전자들이 변해요, 안 해요? 변하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아 이런 거구나라고 그것을 분별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사실 이렇습니다. 내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았다. 더 부자가 돼야지. 더
실력이 있어야지. 막 이래서. 그래서 그래야, 잘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 조건적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그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결국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그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네가 나를 때렸으니까 나도 너를 뭐요?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복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그 원수들 앞에서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무조건적 사랑으로 대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니까 이거 복수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친히 원수를, 네 스스로, 네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말고, 그 원수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면 우리가 당한 만큼 주로 당한 만큼 갚지도 않습니다. 당한 것보다 뭐예요? 예, 내 원수가 날 때려가지고 내 눈이 빠져버렸다. 그래서 한쪽 눈이 없어졌다. 그러면 내가 그 원수의 눈 하나 빼는 걸로 만족하겠습니까? 죽여버려야지.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너는 사람을 죽이게 된다. 사람을 죽이고 나면 너는 뭐요? 너도 죽는다. 그러지 마.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 조건적 함정. 그러니까, 그래서 복수하지 마. 그게 살 길이야. 그걸 복수하지 말고, 네가 네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지 마.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제 이 말이 참, 재밌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에게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내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너, 네가 원수 갚자면 나한테 맡겨. 알겠지? 그러면 이놈의 새끼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내가 네 원수를 사랑함으로 복수해 주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복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복수, 조건적 복수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나도 뭐예요? 사형받아 죽는 거예요. 자, 사형 아니면 뭐예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다쳐도 손해를 봐도,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 있고 또 갚아 주실 수도 있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내 원수는 하나님을 뭐요? 아직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 내가 복수를 해줄게. 복수를 해주는 목적이 뭐게? 이 복수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나에게 그런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힌 그 나쁜 놈에게도 너 그렇게 나쁜 놈이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복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수. 그럼 과연 그런가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조건적인 우리 인간들의 인간들이 진노하면 그게 상대방을 뭐 하고 싶은 진노예요. 죽이고 싶은 진노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 안 나는 총을 찾습니다. 왜 죽이고 싶어가지고 소리 나면 자기도 체포될까 봐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복수를 복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진노하심이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조건적인 인간의 진노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진노는 정반대겠죠, 그렇죠? 진노라는 단어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 의미는 정반대예요. 사랑도 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똑같아도 의미는 뭐예요? 반대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슨 뜻일까? 이런 뜻입니다.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이 아버지가 우리 좀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다가 이제 하도 술을 많이 먹고 간암에 걸려가지고 복수가 차고 황달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근데 아버지는 의사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 얘는 앞으로 3개월도 살기 힘들어.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어. 남은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요? 뉴스타트밖에 없어. 그래서 그 서울역에서 노숙자가 돼버린 그 아들을 찾아가가지고 야 아들아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네 그 설악산 뉴스타트에 가면 살 수 있어. 내가 의사지만. 지금 너처럼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는 병원 가도 안 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들의 손을 잡고 가자 아빠다. 아버지 따라가자. 설악산 가자. 여기 이렇게 공기 나쁘고 맨날 시끄럽고 이래가지고는 네가 날 수가 없어. 그 설악산 가서 그 좋은 공기 마시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그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의 강의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가자 가자 그 손잡고 막 끌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예요? 또
죽으세요, 이거. 난 죽어도 좋아요. 나 아버지 시킨 대로, 옛날부터 시킨 대로 안 했지만, 나 아버지 싫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지금, 막 애가 타요, 안 타요? 이게 지금 뉴 스타트를 가야만 살 길이 보이는데,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 더 손을 잡고 땡기면서, 아들아, 이 아버지 소원을 한번 들어줘. 어? 너 이게 진짜 죽는다고? 아버지가 의사 아니야. 어? 자, 가자. 아버지와 가자. 그러니까 아들 뭐야? 나야 이거. 여러분, 아버지가 살리려고 그러는데 살기 싫대. 얼마나 아버지의 속이 못 살려줘서 안타까울까? 속이 애타까 안타까? 그래서 사랑을 줄라 그래도 거부하는 그 아들에 대한 심정이 뭐예요? 애타는 겁니다. 으아, 내가 어떻게 너를 살릴 수 있지? 그리고 한 번 더, 아들아, 진짜 가자. 신다고요! 이 개새끼야, 그래.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있어 없어? 아버지가, 아! 살려주고 싶은데, 안 살겠대, 죽겠대.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진노입니다. 그런 진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살려주고 싶은데, 구원해주고 싶은데, 구원을 어떻게? 거부하는 죄인에 대한 안타까운 그 마음을 진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너에게 막 심각한 해를 입힌 너 친구, 너 원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다. 나는 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 방법이 어떻게 되게? 복수 방법이 이겁니다. 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너한테 너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 그 녀석이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더니 다 도박해서 다 뭐예요? 돈 다 날리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도 도박해가지고 강원랜드 가서 다 날리고. 그래서 이제 마누라도 어떻게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노숙하고 있는 거야. 네 친구가 노숙하고 있으면 와서 어떻게 지금 라면 한 그릇도 못 먹어서 지금 굶주리고 있을 테니까 데리고 와. 그러니까 친구가 뭐예요? 그 원수가 이해를 할까 못 할까? 아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당한 친구가 내 심정은 너를 죽이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이 복수를 하나님한테 맡겨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복수하는 방법은 내가 너를 어떻게 우리 방 한 칸밖에 없지만은 데려와서 재우고 배고픔은 어떻게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하겠다고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이 숯
숯불을 네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다. 이 숯불이 뭐냐? 그 전 옛날에 숯불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야,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는 방법이 특별하구나. 숯불을 벌겋게 달고 가지고 어떻게? 그 새끼 잠자고 있을 때 어떻게? 여기다 머리 위에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 대머리가 되는 거지. 야, 대머리 만드는 게 복수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글자 그대로 보면 엉망진창이 돼요. 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숯불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숯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제단, 그 하늘 성전의 제단 위에, 제단에는 항상 숯불을 붙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떠냐면, 그 이제, 옛날 이스라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도 제단이 있어. 제단이 그 불을 항상 피워놓고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뭐를 끌고 가? 자기가 키우던 양을 한 마리 골라서, 깨끗한 양을 골라서 가져가야 돼. 그래서 거기 이제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당신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시오. 그러니까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 그래서 그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아, 하나님, 내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양을 어떻게 해요? 그 양을 묶어가지고 칼로 찌릅니다. 여기다 콱 찌르면서 피가 쫙 나오면서 양, 그 순진한 양이, 죄 없는 양이 어떻게? 콱 죽어. 그럼 제사장이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책임지고 죽었습니다. 당신의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진짜 또 죄 짓고 싶을 거 안 할까?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죽은 양은 껍질 다 벗기고, 그래서 이제 그 양의 콩팥과 그다음에 이 모든 기름을 제거해가지고, 그 숯불 위에, 제단 숯불 위에 올리면, 그 탑니다. 그 기름과 콩팥. 기름과 콩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기름이 타면, 하나님은, 그래서,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이제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머리에 숯불을 그 네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말은, 그러면 그 숯불이 하는 일은 뭡니까? 내가 전가했던 그 죄가 예수께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내 죄는 불에 타서 어떻게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감동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네가 그 네 원수를 그렇게 잘 해주면 내가 그 하나님이 너의 죄도, 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뭐예요? 예수님, 그 양이
어린 양이 책임지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숯불에 그 죄를 태우는 숯불. 그것을 성령의 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미워 죽겠는 이 내 돈 다 떼먹고 돈 다 좋은데 투자할 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빌려줬던 이 자식 막 완전히 사기친 거야. 그리고 돈 다 도박해서 날리고 그런 놈을 어떻게 내 새방에 데리고 와서 라면 끓여주고 그럼 얘가 놀랄 거 아니에요? 너 왜 이러니?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 그럴까요? 나는 네가 밉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보고 뭐예요? 이렇게 해주라고 그래. 그럼 이 친구가 그러면 너희 하나님은 내 것이 나쁜 놈을 사랑해 주라는 말 아니야? 그렇죠? 나는 사랑하기 싫지만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주고 또 그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 것이 이런 악한 죄를 지은 이런 나같이 나쁜 놈을 벌 주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란 말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아무리 죄가 많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이야. 아니,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그런 하나님은 나 같은 이런 나쁜 새끼 사기꾼을 사랑하신다고? 그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 그럼 그 친구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러면 너 다음에 교회 갈 때 나도 따라가도 되겠을까? 물론이지. 같이 가고 싶은가? 그래서 이 친구가 무조건적 사랑을 교회에서 배우게 됐다, 이거지. 와, 그러니까 이 친구 어떻게 됐게? 감동을 받았어. 자기 같은 놈도 사랑하시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마음이 뭐요? 와, 나 같은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신다.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뭐요? 바르게 살 거야. 내가 도박 안 해, 이제. 그쵸?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이제, 몸 좀 회복해가지고, 응? 알바를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세도 나눠서 내게 되고, 응. 이래가지고, 이제 더 돈 모으고, 그래가지고, 3년 후에, 뭐요? 내 돈 다 갚아줬어. 그리고, 이 자식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무조건적 사랑의 복수는, 죽이는 복수가 아니고, 뭐예요? 구원하시는 게 복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런 사기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도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시는데, 여러분은 더할 나위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와, 나를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 믿음을,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만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와,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 무조건 선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선으로 어떻게 악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복수는 사랑의 복수고, 사랑의 복수는 상대방 분풀이하고 죽이고 하는 우리 죄인들의 복수하고는 달라, 정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그런 사기꾼들도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복수하십니다. 그런 복수야말로 아름다운 복수죠. 그렇죠. 죽이는 복수,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아니라 죽음의 복수가 아니라 생명의 복수, 사랑의 복수.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사해 주셨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여러분의 그 과거의 그 죄에 대한 복수는 무엇으로 바꿔주셨습니까? 구원으로. 구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 와, 하나님은 나는 생각도 안 했던 구원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와, 오랫동안 그것을 믿지 않고, 몰라서 믿지도 않고, 또 그런 얘기를 해도 뭐, 에이, 웃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과 함께 주시는 생기를 받으셔서 여러분 모두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수, 무조건적 사랑의 복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수, 결코 형벌을 주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형벌을 주는 복수는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지만, 선으로 형벌을 면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복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이 미워했고, 많이 멸시했고, 많이 우쭐했고, 정말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감정을 행사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런 증오심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욕심이나 이런 생각들이 다 우리의 유전자를 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믿음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그 구원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로 치유받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